중국산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이 이번엔 10개 회사에 48개 품목이 전량 회수됩니다. 흑인 손님을 중국계 종업원이 빗자루로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흑인과 아시안 커뮤니티 간 인종 갈등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난민 정착 프로그램이 파격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홉의 은행 전산망 보안 문제로 미 전국적으로 만 명이 넘는 개인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엑셀시올 스칼라십 프로그램이 시행 2년째를 맞고 있지만 주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중국산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 5개 품목이 발암 의심 물질 성분 함유로 미국에서도 뒤늦게 리콜 조치된 가운데 이번엔 10개 회사의 48개 품목이 전량 회수됩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리콜 대상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한 뒤 의사의 처방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 FDA가 발암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중국계 제약회사 제지앙 화와이사가 제조한 발사르탄 4개 제약회사 5개 품목에 대해 리콜 조치한 데 이어서 지난 2일부터 10개 제약회사의 48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단과 전량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6일 밝혔습니다. FDA는 유럽과 한국에 이어 지난달 뒤늦게 판매 중단 회수 조치를 실시한 데 이어 이번에 대폭적으로 확대 리콜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에 리콜 대상 품목은 AB케어사의 5개 제품, 브라이언트 렌치 프리팩의 7개 제품, 노스윈드 파머스티칼의 4개 제품, 솔코 헬스케어의 9개 제품 등입니다. FDA는 현재 회수된 제품에 발암물질 수치를 조사하고 복용한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조되는 제품에 발암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FDA는 발사르탄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리콜 대상은 아니라며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리콜 대상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한 뒤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일업소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흑인 손님을 중국계 종업원이 빗자루로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흑인과 아시안 커뮤니티 간 인종 갈등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경에 따르면 브루클린 이스트 플랫부시에 위치한 한 네일 살롱에서 흑인 손님들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요금 $5를 내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인해 중국계 종업원들과 흑인 손님 4명에서 5명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중국계 종업원들이 돈을 내야 한다며 문을 막아섰고 흑인 손님을 빗자루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빗자루를 휘두른 종업원을 무기 소지와 폭행 혐의로 체포했으며 흑인 고객인 크리스티나 토마스도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날 폭행 사건은 네일살롱에 있던 손님이 페이스북에 당시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인종 갈등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현재 65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확산되고 있으며 네티즌들은 동영상에 댓글을 달고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자루를 이용해 사람을 때리는 것은 과했다며 해당 업소를 비난했습니다. 흑인 100여 명도 이날 해당 업소 앞에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업소 폐쇄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축소 운영되고 있는 난민 정착 프로그램이 더욱 파격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난민 입국 쿼터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현재보다 90% 이상 난민 입국을 줄이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븐 밀러 고문 등 백악관 내 초강경 반 이민 매파 그룹은 현재 4만 5천 명 수준인 연간 난민 쿼터를 90% 축소해 연간 5천 명 수준까지 줄이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차로 2019 회계연도 난민 쿼터를 현재보다 50% 이상 줄어든 연간 2만 5천에서 1만 5천 명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2차로 5천 명 수준까지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행 난민 쿼터의 90%를 없애겠다는 것으로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에 버금가는 감축 규모입니다. 지난해 난민 쿼터는 5만 명에서 4만 5천 명으로 비교적 소폭 축소에 그쳤지만 이민 당국이 난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심사를 강화해 2018 회계연도 미국 입국이 허용된 난민은 1분기에 5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백악관 내부 사정에 정통한 공화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밀러 고문이 주도하는 매파 그룹은 역풍을 예상하면서도 난민 축소를 강행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난민을 한 해 5천 명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난민 정책 프로그램을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4만 5천 명인 미국의 난민 입국 쿼터는 198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미국은 한때 연간 2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난민들에게 가장 관대하고 우호적인 국가들 중 하나였습니다. 한편 시애틀 연방법원은 지난 2일 난민 신청자들에게 고용 허가 카드 발급을 미루고 있는 이민 당국에 30일 이내에 이를 신속하게 발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흡의 최근 은행 전산망 보안 문제로 뉴욕 등 미 전국적으로 만 명이 넘는 개인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행 측은 해킹에 의한 고객 정보 유출은 없다고 밝혔지만 많은 한인 고객들은 신분 도용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흡은 6일 지난 6월 28일에서 7월 5일 소수의 특정 계좌 데이터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감지돼 연방금융범죄수사기관 등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관계당국과 협조하에 면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이 의심되고 있는 개인정보들은 고객 이름과 주소, 은행 계좌번호,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으로 뱅크 오브 호흡은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약 1만 1,000명의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문을 보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30일자로 고객들에게 보낸 통지문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신분 도용에 대비해 Experian Identity Works를 통한 12개월간의 무료 크레딧 모니터링 서비스 등록을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크레딧 리포트와 계좌 점검, 은행 계좌번호의 변경 등을 권고하는 예방조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은행 측은 이 같은 예방 조치와 관련해 고객들을 위한 직통 핫라인 844-797-2265도 개설해 운영 중입니다. 뱅크 오브 홉 관계자는 실제로 신분 도용 사기 문제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가 확인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며 고객들의 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통지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밝히고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돼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가 저소득층에게 공립대학의 수업료 면제 혜택을 주는 엑셀시올 스칼라시 프로그램이 시행 2년째를 맞고 있지만 주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재정보조 담당자들은 주정부 당국이 엑셀시올 스칼라십 신청 자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주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타임스 유니온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가을학기 시행된 엑셀시올 스칼라십은 주립대와 시립대 입학 예정자와 재학 편입생 중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 중산층 학생에게 수업료 면제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올 가을학기의 경우 연소득이 11만 달러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고 내년 가을학기부터는 연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근무하는 일부 재정보조 담당자들은 주정부는 뉴욕주 거주 1년에 최소 30학점 이수 등 지원 자격을 명시하고 있지만 학생별 상황에 맞는 세부 지침은 부재하다며 주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립대 산하 64개 캠퍼스마다 다른 기준을 세우고 있어 많은 학생들은 세부 내용을 잘 모르며 일선 재정보조 담당관도 학생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앤드로 쿠오모 주지사실은 이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학생들은 주 고등교육서비스국에 직접 연락하면 수혜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의 불법 총기 소지 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칼 등의 불법 무기류를 학교 내에 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7-2018 학년도에 학생들이 불법으로 학교 내에 무기를 반입한 건수가 지난 학년도에 비해 28%나 증가한 2,718건으로 나타났다고 뉴욕시경이 밝혔습니다. 특히 칼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학교에 등교한 경우는 1,551건으로 전 학년도보다 32%나 급증했고 박스를 자르는 칼이나 면도칼 등을 불법으로 소지하다 적발된 건수도 771건으로 27%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불법 총기 소지 건수만 10건에서 5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뉴욕시 공립교 학생들의 불법 무기류 소지가 늘어나고 학급 급부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학부모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 학생들도 다수 재학하는 플러싱의 존 바운 고교에서는 지난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 휘두른 칼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브롱스에서도 학생들 간의 왕따 문제로 15세와 16세의 두 학생을 칼로 찔러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 교육국은 경찰 순찰을 늘리고 이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사들이 평균 24%의 보험료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주 정부는 이 같은 보험료 인상 요구를 무시하고 3분의 1을 삭감한 평균 8.4% 이상을 승인했습니다. 건강보험사들이 최근 평균 24%의 보험료 인상을 제시한 가운데 뉴욕주 재정국은 보험사들이 제시한 평균 비용 인상의 3분의 2 이상을 삭감한 8.4%만 인상을 허용했으며 일부 보험금 인상 계획안은 거절했습니다. 앤드루 쿠머 뉴욕 주지사는 보험사들의 비용 인상은 보험 의무 가입을 줄이겠다는 연방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건강보험사들은 제시한 인상률의 50%를 삭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보험금은 실제 비용에 기반해 재정돼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 보험 시스템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엠블렘사는 31.5% 인상을 요구했지만 17%, 엠파이어 헬스 초이스 어슈런스사는 24%를 요구했지만 0%, MVP 헬스 플랜사는 6.5%를 요구했지만 1.9%,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사는 23.6%를 요구했지만 1.5%, 오스카사는 25.2%를 요구했지만 11%만 인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의 폐지와 함께 지난 10월 제시한 새 조례안에 따르면 2018 회계연도부터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오바마 케어 보험 상품에서 저가 보험으로 갈아타 기존 건강보험 거래소에는 노인이나 환자만 남게 돼 보험료 급등이나 서비스를 중단하는 보험사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사들이 평균 17.7% 보험료 인상을 요청했으며 평균 14.5%만 승인받았습니다. 어제 오전 뉴저지 트랜짓 열차가 아무 공지 없이 운행되기 직전 운행을 취소시키면서 주요 역마다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어제 오전 노스이스트 코리더 노선 2편과 노스저지 코스트 노선 5편, 모리센 에섹스 3편, 메인 버겐 포트 제비스 노선 3편, 몽클레어 몬툰 1편, 라리탄 밸리 3편 등 총 17편의 열차 운행이 취소됐다고 뉴저지 트랜짓이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열차가 운행되기 직전 아무 공지 없이 운행을 취소시켰으며 뒤늦게 속도 제어 시스템인 PTC를 설치하기 위한 조치라 해명했습니다. 지난주에만 뉴저지 트랜짓 열차 운행이 하루 평균 20여 편이 취소되면서 승객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의회는 연일 계속되고 있는 뉴저지 트랜짓 열차의 지연과 취소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앤소니 부커 주 하원 의원과 낸시 무너즈 주 하원 의원 등은 뉴저지 트랜짓 측에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열도록 요청했습니다. 한편 연방철도국은 올해 12월 말로 설치 기한이 마감되는 뉴저지 트랜짓 열차의 PTC 시스템 설치가 지연되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시킨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총영사관이 폐교 결정을 내린 윌셔 사립초등학교를 한인사회를 위한 공공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늘 한인 언론을 대상으로 한 동포사회 주요 현안 브리핑을 통해 최근 문을 닫게 된 윌셔 사립초등학교를 한인사회 공공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교육원에 우산을 씌워서 좀 레노베이션이나 이런 비용 이렇게 좀 많이 지원을 받고 해서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그래서 이원적으로 좀 활용하는. 이외에도 LA 총영사관은 브리핑을 통해 한미동포재단과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 등 한인사회 논란에 대한 중재 역할을 이어가고 재외국민 민원 포탈 사이트 구축 등 더욱 개선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또다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국은 오는 10일까지 5일 동안 남가주 지역에 고온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동반하면서 100도대를 웃도는 무더위가 지속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화재 위험성도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국에 따르면 내일 LA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기온은 95도로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되며 우드랜드 힐스는 108도, 산타클라리타는 105도, 벌뱅크 지역은 100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당국은 주민들에게 탈수증 예방을 위해 물을 자주 섭취하고 노약자의 경우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이 내년 4월 12일부터 인천 보스턴 노선에 신규 취항합니다. 이 노선은 매주 화, 수, 금, 토, 일 주 5회 취항하며 오전 9시 30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보스턴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 30분 보스턴공항에 도착합니다. 보스턴에서는 오후 1시 30분 출발해 다음날 오후 4시 50분 인천에 도착합니다. 인천 보스턴 노선에는 차세대 항공기 보잉 787이 투입되며 비행시간은 약 14시간입니다. 어제 새벽 롱알랜드 레일로드 우드사이드와 힉스빌역 부근에서 주민 2명이 화물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롱알랜드 레일로드 사라 아마간 대변인은 범죄 행위와 관련된 사고는 아니라며 희생자의 자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두 사고로 인해 자메이카 펜스테이션 노선과 힉스빌 롱콩코마 노선의 운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시카고의 시내와 시 외곽에서 지난 3일 밤부터 어제 새벽 사이에 여러 건의 총격 사건이 동시다발로 발생해 모두 12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부상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시카고에서 지난 주말 모두 33건의 총격 사건이 벌어졌으며 사상자의 3분의 1이 넘는 수가 10대 청소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센터이나 경찰국에 따르면 5일 낮 사우스 코스트 플라자 쇼핑몰 북쪽 주차장에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해 비행기에 탑승했던 성인 5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비행기는 주차돼 있던 차량 위로 추락했지만 다행히 당시 차량 주인은 쇼핑 중이어서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몇 차례 비와 강한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영상 32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영하 23도. 목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